First, her husband walks on eggshells around her all the time.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항상 그녀의 눈치를 봅니다. I guess he doesn't want to lose face. 그는 연상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He's highly competent 한번 쳐볼까요? Highly competent 무슨 뜻이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 있어요. We don't know his side of the story. 그의 이야기를, 그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렇죠? 물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이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런 말할 때, We don't know his side of the story. 그 사람 얘기는 모르는 거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되게 부적절하죠? 안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럼 손뼉도, 저 정말 동의하지 않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는 영어 익스프레션은 뭘까요? It takes two to tango라는 표현, 혹시 알려드렸었나요? 예. 근데 물론 이분에게 이런 표현을 절대 쓰고 싶지 않지만, 다른 데서 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지 한다면, 그쵸? 한 사람 입장만 듣지 마. It takes two to tango. 그럴 만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분은 아니지만, 그냥 표현만 알고 가세요. Next. She's trying to stand on her two feet. 얘는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잡아드릴까? Even though they are living together. 함께, 비록 함께,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Trying to. Okay, next. I would let it slide. 한 번은 눈 감아줄지 몰라요. 봐주다. Let it slide. 그냥 미끄러뜨리다. 그냥 그래, 눈 감아보지. 이렇게. As if that wasn't bad enough. 설상가상으로. 마치 그것이,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마치 그것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만이. 어려운 표현이었고요. There goes her diet. 다이어트가 물 건너갔네. To make matters worse. 이것도 설상가상으로란 뜻이 있습니다. It drives me nuts. 모르겠네. 미쳐버리겠어요. There is still a month left until the construction is over.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직도 한 달이 남았어요. Hang in there. 버티세요. 위로가 안 되는 hang in there. You have a point, but.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let's agree to disagree.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합시다. 다름을 인정합시다. 우리 여기서 대화를 끝내도록 하죠. 그냥 다른 채로. Photography grows on me. 포토그래피가 사진 찍는 게 점점 좋아져요.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I've always fantasized about living alone.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게 로망을 가지다 fantasized라는 단어로 잡을 수 있습니다. You have my word. 약속할게. 너는 내 약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약속 지킬게. 라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expression. 어떤 표현이 남겼을까요? Let's agree to disagree. Good. 다름을 인정하고 여기서 마치죠, 이런 느낌? To make matters worse. As if it wasn't bad enough. 그걸로도 마치 모자라. 그게 나쁜,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You have my word. 내가 약속 지킬게. Hey there. Hang in there. 버티세요. Grows on me. 세련된 표현이죠? 'It takes two to tango.'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도 둘이어서 치지. 그냥 it takes two만 하실 때도 있어요. It takes two 하면 둘이 필요하지. 뭔가 일이 일어나면 둘이 필요하지. 물론 그분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Sometimes it doesn't take two to tango, okay? Okay,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게요. Everybody, did you